자, 이제 덥지? 덥다. 왜 왔어요? 더운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요즘 출제 경향 알려주세요. 그치, 공부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출제 경향을 그렇게 따져. 출제 경향이랑 상관없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출제 경향을 따지더라고. 요새 이제 그런 말이 많아. 보통 재경관리사가 그동안은 문제은행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출됐던 유형들 중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랜덤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2022년, 23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니까 신유형도 많아지고 단순히 그동안 기출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재경관리사를 기출 문제만 풀면 충분히 합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실제 그렇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합격하기는 좀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신유형이라는 거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모양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회계나 세법이 뭐 안 나올 문제가 나오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보지 못했던 문제 모양이 나와서 신유형이라고들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개념에 충실하면 못 맞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봐 나는. 못 맞출 문제는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유형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응용문제지, 응용문제. 우리가 개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뭐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맨날 풀던 문제 풀어보면 당연히 맞추겠지만 응용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 응용문제는 어떨 때 맞출 수 있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지. 내가 풀었던 문제 정답만 외운다 그래가지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방법을 외웠다고, 풀이 방법만 외웠다고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신경 써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 좀 더 본질에 맞게끔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론,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잘 봐야지 이제 점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사실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 나는. 그래야지 공부를 좀 하지. 맨날 문제 풀어가지고 막 합격하고 그게 되겠어 그게? 그죠? 그렇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 팁 알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막 오늘 온 지금 친구들 학생들 보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질 않네. 출제 경향 파악해갖고 합격하고 벼락치기로 합격하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나도 이해해. 아 이 시험 좀 적당히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벼락치기라는 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합격하려고 그러면은 좀 그래도 일정 기간에 공부할 양은 충족을 시켜줘야 돼. 물리적인 시간은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인강 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고 회독 수 늘리고 그리고 기출 문제로 최종 정리하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정 없다. 근데 시간이 정 없는 분들도 사실은 좀 갈래가 나눠져. 공부를 그래도 내가 좀 했던 가닥이 있다. 근데 시간이 없다. 나 전공자다. 근데 시간이 없다. 요런 부류하고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시험을 봐봤던 경험도 좀 있고 좀 전공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각 과목의 순서는 알잖아. 내용 순서를.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또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정 없다 그랬을 때 하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일단 최근 기출 문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만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때는 오답노트처럼 보면 안 돼. 자, 최근 기출 문제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난 세무하니까 세무만 얘기를 해볼게. 근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무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나의 오답이다 생각하고 1번 문제 풀면서 내가 맞췄더라도 1번 문제하고 관련된 이론을 다시 봐. 2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이론을 다시 봐. 3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이론도 다시 봐.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출제가 많이 되는 애들의 이론만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세무라는 전체적인 틀을 제대로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전제가 아까 뭐였어? 나는 어느 정도 좀 안다. 최소한 순서는 안다. 한번 그냥 곁눈질은 좀 해봤다. 요 정도라면 요렇게라도 하면 단기 합격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다음 기출 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하면 반복되는 이론들이 있지. 그럼 그런 애들이 중복적으로 학습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빈출이란 얘기니까 좀 단기간 합격할 수는 있는데 아우 이런 얘기를 내가 웬만하면 안 해줄라 그래. 자꾸 이렇게만 공부하려 그래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아예 노베다, 아예 노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합격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무슨 공부를 내가 안 했는데 단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생각을 고쳐먹어라. 다음 시험을 노려라. 됐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아가지고 뭐 재경관리사 시험 같은 거 합격할 수 있지. 한 번에 운이 좋아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손쉽게 과실을 따먹는 게 내 인생에 결코 좋지가 않아. 한 방에 만약에 로또가 됐어. 좋지, 너무 좋지. 로또 되면 막 너무 좋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얻어지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는데 물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어요? 시험 당일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는 방법은? 한 문제 더 맞힐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공부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막 선생님 벼락치기라도 해서 합격할 수 그리고 사실 문제가 이제 신유형이 많이 나온다 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신유형이 많이 나와봤자 그리고 특히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세법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내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래봤자 네다섯 문제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네가 그거 모르면 자격을 가질 그럴 자격조차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맞추고 응용 문제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보너스로 득하는 거지. 막 이렇게 간당간당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당일날 우리 힘들잖아 마음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려면 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멘탈 관리가 좀 잘 돼야 돼요. 이게 당일날 가면 뭔가 내가 아는 것도 까먹을 것 같고 그리고 아 공부 덜 된 것 같고 자신감도 막 떨어져. 아 이번에 시험 보지 말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떨어져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멘탈이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 지금까지 한 걸로도 충분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다 풀어도 충분히 합격한다. 일단 이런 마인드로 자신 있게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신 있게 시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관리.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 과목을 치잖아요. 그럼 세 과목 중에서 일단 우리가 뭐 재무, 원가, 세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뭐 재무, 세무, 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내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푸는 게 좀 좋겠지. 시간 관리에 있을 때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그리고 각 과목마다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재무가 어렵다. 그럼 이제 세무는 좀 수월하기도 하고 세무가 좀 어렵다. 그럼 재무나 원가는 좀 수월하기도 하고 이렇지 막 세 과목이 전부 다 너 죽어봐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좀 봐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푸는 순서도 좀 자신 있는 거 순서대로 좀 이렇게 정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리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도 특히 이제 세무 문제 풀 때도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쭉쭉쭉쭉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계산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리면 시간만 막 잡아먹으면 막 더 초조해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뒤로 빼. 그런 애를 뒤로 빼서 풀 수 있는 거 충분히 먼저 다 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좀 여유 있게 내가 못 푼 문제들을 한 번 더 보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지. 최근 이제 경향이 세무 같은 경우에도 요새 점점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말 문제가 좀 주로 됐고 선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면 세무 쪽에서도 이제 세금을 계산해봐라 혹은 공제액을 계산해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라 뭐 이런 것들이 점차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문제만 이렇게 보지 말고 계산하는 것도 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이제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맨날 이거 내가 찍는 거는 정답이 틀리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우리가 보기가 사지선다기 때문에 네 개 중에서 확실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소한 두세 개는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정답을 찍을 수 있으면 되는데 아 내가 조금 너무 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직관이 맞아. 이게 뭐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내가 일단 찍어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다른 게 정답일 것 같다. 이게 고쳐버리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직관을 믿어라. 이거는 그냥 피셜이니까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사실 공부해가지고 맞추는 게 제일 좋죠. 자, 됐나요? 네.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격하려고 그러면 안 돼. 덥잖아.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안에서 에어컨 틀고 공부하란 말이야.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됐죠? 자,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회사가 중고 신입을 더 선호한다. 왜 선호하는가? 이 기사가 났더라. 근데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봤더니 채용 시에 중고 신입 선호도에 대해서 회사가 10명 중에 9명이 선호한다 그랬대. 10명 중에 9명이 차라리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 왜 그러면